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직접 벌을 줘서 하나님이 실제로 불을 태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한다 하는 것을 물리학적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자 하나도 하나님이 구성, 존속시키고 있다는 것. 그렇죠. 인간이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그 놀라운 에너지를, 이의 존재를 물리학계에서는 확실히 시인하고 있지만 그 에너지의 출처는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늘 실제로 소돔 고모라 이 얘기로 들어가기 직전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그 하나님의 그 에너지가 만물을 존속시키고 있다. 는 것을 이제 한 번 더 구약적으로 증명을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이 에스겔서 28장은 루스벨 즉 사단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두로 왕이라는 존재로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배반했다. 그렇죠? 왜곡했다. 조건적으로 왜곡했다. 그것이 죄다. 너는 내 죄악이 많음으로 인하여 그래서 내 거래와 죄악으로 인하여 내 성소들을 더럽혔느니라.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네 가운데로부터 불을 일으키리니.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 가운데, 너 가운데라기보다 너 속으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으로부터 불을 일으키리니 그 불이 너를 삼킬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너를 보는 모든 자들의 눈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할 것이다. 소돔 고모라가 땅 위에 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라는 그런 도시국가는 이 땅에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소돔 고모라가 참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 모든 그 물류 중심지가 돼가지고 무역이 잘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부해져가지고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면서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피폐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소돔 고모라에. 그러면서 특히 소돔 고모라 여러분 요즘 한국에도 이 동성연애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동성연애란 게 뭔지 몰랐어. 그렇죠? 그런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는 아주 생소한 단어, 뭐 그런 게다 있어.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당시가 1970년대예요. 지금부터 48년이지, 지난. 그때 제가 미국을 갔는데, 그때 이제 외국에서 온 인턴이라는 거는 이제 의과대학 졸업하자마자 진짜 수습 의사예요. 이제 신빙들 아직 아무 경험도 없고. 그런 이제 인턴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이제 인턴 1년 하고 나면 이제 소위 레지던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턴은 모든 과를 다 이제 돌아가면서 경험을 합니다. 주로 내과에서 4개월, 외과에서 2개월, 뭐 산부인과에서 2개월, 뭐 이런 정신과에서 1개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제 돌아요. 돌고 이제 그동안에 그럼 나는 외과 전문의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뭐 내과에서도 뭐 내과 전문의가 되어야 되겠다. 이걸 결정해 가지고 이제 지원해서 그때부터는 레지던트라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수련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외과 수련이다. 그래서 이제 주로 3년 내지 4년 훈련을 받고 이제 전문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미국이 의사가 부족했습니다. 의사 수가 아주 부족해가지고 의사를 수입했기 때문에 우리가 갔어요. 그래서 온 세계 미국 정부에서 각국에 다 나가가지고 의사 시험을 미국 의사 시험을 치게 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없죠. 요즘은 아마 시험을 치려면 일본 가서 쳐야 된다든가 뭐 그래요. 그리고 또 미국에 이제 의사도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고, 그때 이제 의사 시험을, 미국 의사 시험을 치는 거예요. 치면, 그래서 붙으면, 영주권이 저절로 나와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그 미국 의사 시험에 붙어 놓으면, 진짜, 좋았어요, 그때. 그때 이제 미국 의사시험에 합격한 의사, 군의관. 그 미국 가려면 이제 군대부터 또 가야 되니까. 그 이제 미국 의사시험에 합격한 군의관이, 사위 제1순위였다고. 그래가지고 앞에 줄 섰어. 그래서 그냥 다음. 아주 폼 잡았어요, 그때. 그래서, 아무리 골라봐도 그게 그건데. 고생하는 건 뻔한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이제 세계 각국에서 미국 의사 시험에 붙은 이제 친구들이 와요. 근데 미국 의사들도 본토 의사들도 있고 외국인들도 있고 이제 그런데 우리는 이제 외로우니까 외국인들끼리 친해진다고.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한국 사람으로서 저 혼자 있었고. 인도에서 온 의사가 있었고, 파키스탄에서 온 의사가 있었고,
근데 그 파키스탄에서 온 의사하고 제가 참 친해졌어. 그 자식이 아주 마음에 들어. 맨날 웃고, 인도 의사는 좀 시무룩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이 파키스탄 친구는 막, 맨날 이러면서 댕겨. 그래서 참 마음에 들어서 이제 친하게 지내다 아주 친하게 됐어. 그래서 아주 친하게 돼가지고, 그 당시에는요, 한국에서는 남자들끼리도 친하면 손잡고 댕길 수 있었어. 그렇죠? 그래서 그 녀석 이름이 이크발이야. 이크발. 닥터 이크발. 이크발인데, 이크발하고 손잡고 댕겼다, 병원에서. 난리가 난 거야. 정말 둘이서 동성연애 한다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쳐도, 그래서 간호사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저기, 너희들 동성연애 하는 거냐고. 그치, 그냥 친구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손잡지 말래. 좀 쫓겨난대. 그런 때였는데 요즘은 한국도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심각성을 왜 아느냐 하면, 여러분, 제가 속했던 안식일 교회라 그러면은 그 교인들이 착하다고요. 아마 뭐 제일 착하다고 볼 수 있어. 천주교인들도 착하지만은 아직 교인들 참 착해요. 우리 김현수 씨 좀 착해. 그런데 근데 그 착한 안식교 고등학교에서도 그런 문제가 지금 심각하대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상의를 해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야, 착한 안식교회도 이렇게, 이런 게 들어왔냐. 이게 이제 점점 이 세상에 이 스트레스가, 스트레스가 많다는 게 더 조건적이라는 얘기고, 경쟁이 심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 이 사회에 스트레스가 많아졌다는 게 철저히 경쟁적으로 많이 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유전자가 망가져, 변질이 돼. 그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이 사랑도, 동성끼리가 좋아지는. 그래서 이제 동성연애를,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그 스트레스가 꽉 심할 때, 예를 들어서, 독일이 2차 대전에서 이제 패망했잖아요. 근데 그, 정말 독일 사람들이 비참했어요. 왜? 뭐 히틀러 때문에 아들 다 뺏기는 거야. 남편도 전쟁 나가서 죽고, 그 다음에 아들들도 뭐예요? 16살 때 전쟁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외로운 엄마는 방공호에서 뭐예요? 또 임신 유박자 임신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임신 중에 있다가 큰 스트레스 속에서 엄마가 계속 살다가 태어나서도 막 폭격이 심하고 이럴 때 많이 동성연애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유전자가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해가지고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이상하게 동성끼리 좋아한다. 그런 변질이 나오네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소돔 고모라
이라는 말이 요즘은 어떤 뜻으로 사용되고 있냐고 하면, 그 남자 동성연애자들이 성행위를 할 때는 여자가 없잖아요. 남자들끼리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쪽은 남자 역할을 하고 한 남자는 여자 역할을 하는데 이게 홍문 성교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아, 참. 근데 그 당시에도 그런 홍문 성교가 성행했던 곳이 그 소돔이라는 지역이야. 그래서 요즘 홍문 성교를 소돔이라 그래요. 요즘도 그래. 그 당시에 그렇게. 이제 그쯤 되면 아주 극도로 문란해졌고, 하나님과는 뭐예요?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그 도덕성이 완전히 파괴된.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그 기본적 질서, 생명의 질서예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그래서 거기서 자식이 탄생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게 돼 있는 그 법칙인데, 그걸 완전히 깨고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대가 끊어져 버린 거야. 그 멸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성경에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생명이 계속되지를 않으니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이 동성애를 가장 심각한 죄의 그 유형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성경. 그 소돔 고모라가 그런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예. 네. 그만큼 타락했고 썩었다, 이 말입니다. 그 소돔 땅에,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롯. 롯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그 조카였어요. 조카.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과 롯이 1200km 떨어진 그 터키를 지나서 이락 바그다드 그 지역으로부터 이 소돔 고모라가 있는 이 지역, 그 가나안 땅 있는 지역으로 이주해 온 겁니다. 이주해 와 가지고 이제 양을 키우고 하다 보니까 재산이 서로서로 많아져 가지고 막 힘든 거야. 부딪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 우리 그럼 나누어지자. 그래서 네가 이쪽으로 하겠다면 나는 이쪽으로 간다. 그래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럴 때 이제 롯이 좋은 쪽으로 선택했는데 그게 소돔 땅이 있는 그 좋은 땅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좀 더 척박한 산지로 선택해서 가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롯은 소돔 땅에 살게 돼. 그래서 이제 이 소돔 땅, 소돔 고모라라는 이 도시가, 이거는 정말 이제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진선미는 다 사라지고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소돔 고모라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역, 그 상업은 발달해서 굉장히 부유하게 살고 있는 곳이 됐습니다. 자, 이 세상에 가장 악한 곳이 됐어. 소돔 고모라가.
그러면서 물질적으로는 너무 풍요롭게 잘 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온 그 주변 지역 사람들이 다 소돔 고모라처럼 뭐예요? 되고 싶은 거야. 아, 우리도 저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산지에 착박한 곳에, 따로 떨어져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생각에도, 저 소돔 고모라 저 큰일 나. 저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완전히, 자기들이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하고 그런 거는 웃기는 거라 이거지. 철저히 경쟁해서 철저히 조건적으로 살아가서 그래서 경쟁해서 이기는 놈은 부자가 되고 지는 놈은 거지가 되고 이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게 여러분 이 현대 국가에서 나타나는 형태가 이제 소위 양극화라는 얘기예요. 요즘 현 정부가 좋아하는 양극화. 그 양극화를 없애야 된다. 그 말은 맞는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양극화를 없애는 거는, 그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건데, 기본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뭐예요? 유지하면서 이제 해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래서 아브라함도 걱정을 하고 있었어. 저 소돔과 고모라가 저렇게 가면 큰일인데? 거기에 또 특히 내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 저기에 가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전해야 될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아브라함이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것까지 해놓고, 이게 에스겔서 요거를. 그래서 지금, 두로라는 곳이 네 거래 상업의 제약으로 인하여 성소들을 더럽혔다. 그래서 하나님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시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곳이죠. 그거를 다 더럽혀 버렸다. 그러므로 내가 네 가운데로, 네 속으로부터 불을 일으키리니, 그 불이 너를 삼킬 것이다. 그래가지고, 너는 땅의 죄가 된다. 이 성경절은, 여러분이 지난 시간 강의를 안 들으면 해결이 안 돼요. 불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너 속으로부터 불이 나온다. 하나님 태워 죽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불은 어떻게 나요?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좀 기억하시잖아. 자, 그래서 그런데 이 소돔 고모라가 자꾸 이거 하나님 이거 난 하나님 싫다고 뭐를 하나님이 우리를 존속해 우리가 그냥 존속하고 있는 거지 이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가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어떻게 왜 가라 그러니까 가야 돼. 그래서 떠나면 어떻게 돼? 존속해, 못해? 못해. 존속 못하니까 어떻게 돼? 폭발한다니까. 폭발하면서 뭐가 나와?
그 속으로부터 불이 나, 원자 핵으로부터 불이 나온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돼버린다는 거지. 제가 돼버린다는 말은 결국 쿼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야. 아시겠죠? 자, 요거를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소돔 고모라를 공부를 해야 돼.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워 죽였다는 생각은 좀 하지를 뭐예요? 허들 말어. 안 해야 돼. 무조건 그거를 뭐라 그래 하나님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결국 내가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죄가 되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도 내 책임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 내 불찰로 너희가 죄가 되게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신 뭐요? 너희들 대신에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역설적 표현이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돼. 그래서 이 역설적 표현을 이해를 못하면 성경은 읽거나 마나 읽을수록 독이 돼 버려. 아시겠죠? 겁나 무서워. 야, 막 하나님 수틀림 뭐요? 불을 확 붙여가지고 태워가지고 제로 만들 버리구나. 와, 다 조심해야 되겠어. 그 여기는 제로 만든다 그랬는데 또 뭐 이상한 지옥이란 걸 만들어내가 뭐요? 제가 안 돼, 지옥에서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지옥이란 것은 이 성경하고 안 맞아요. 여기 분명히 뭐예요? 너는 죄로 들어. 또 창세기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는 본래 흙이니 나로부터 분리되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번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예? 지옥은 그렇게 불타고 그런 지옥은 없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그 기사가 좀 많이 보도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구석탱이에 뭐 찌그맣게 뭐 보도가 되고 이 전면에는 보도가 안 됐더라고요. 그게 이제 왕창 보도가 되면 이 기독교계가 막 정말 술렁거리는 그런 말입니다. 이 교황이 지금 얼마나 인기가 좋아요. 그리고 교황은 자꾸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현재 교황은. 조금 이 현재 교황은 이 출신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천주교에 이렇게 보면 거기에 조금 진보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주사파들이 잡은 거요. 바티칸도. 그 파를 예수회라 그래요. 예수회. 그 천주교의 예수회라는 건데 굉장히 진보적이고. 그래서 이 예수회 신부님들은 신부 옷도 안 입고 막 현장에 나가서 그래서 이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진보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래서 자고로 예수회에서는 교황을 안 뽑았어. 교황이야. 근데 이번 이 교황은 예수회 출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옛날 교황이 안 하던 말, 안 하던 행동, 이런 거를 불쑥불쑥, 그 예수의 그,
그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재혼 없고, 하나님께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죄가 돼버린다. 소멸된다. 그랬어요. 소멸하고,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옥은 소멸이 아니잖아요. 소멸이 아니고, 타면서 안 타고, 존속하는 거야. 이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참 웃기는 거예요. 너무, 뭐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이론이 나와버렸게. 형벌. 형벌. 하나님은 막, 그런 악한 놈들 말이야. 막, 영원히 벌 준다. 그것도 막, 최고로 뜨겁게 하지만은, 소멸은 안 된다. 그 성경은 뭐예요? 죄가 된다. 흙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지옥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앙 생활을 하면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두려움은 신앙이 아니야. 두려움은 뭐예요? 기쁨과 감사야. 아시겠죠?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 시민권을, 천국 시민권을 발급했다. 감사하다. 이걸로 우리가 이 현세 우리가 삶 속에 있는 고통을 이기면서 견디면서 극복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둔 것이 신앙이지. 너 내 말 안 들으면 지옥 보낼 테니까 알아서 키워. 그렇게 사는 그 자체가 지옥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걸 믿고 사는 게,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요. 기독교 가정에서 크는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이것보다는 항상 거꾸로 부정적으로 가르치는 가정들이 많아요. 의외로. 너 그러면 지옥 가? 지옥 가면 알지 너? 그럼 애가 말이에요. 나쁜 짓을 했단 말이에요. 엄마 몰래. 그런데 엄마한테 안 들켰다고. 그럼 안 들키면 괜찮은 거예요? 이제 자려고 누우면, 불 끄면, 악령이 뭐라 그래요? 애한테 와서. 너 오늘 나쁜 짓 했지? 엄마한테 잘못도 안 그랬지? 나는 이제 지옥 갈 거야. 여러분, 그거 지옥 아닙니까? 지옥 가기 전에 벌써 지옥이야. 여러분. 그래서 지옥 중심의 신앙은 그거는 잡신 쪽에서 온 거예요.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자 제가 되게 하리라 기억하세요.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제가 되게 한다. 그래서 자 아이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되는 거 뭐 그렇게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지옥이 없다는 데 대해서 이제 좋아하시는 건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소돔 고모라를 그렇게 악 하게 만들어 버린 주체는 누구요? 소돔 고모라로 하여금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해서 그렇게 다
타락시킨 주체는 누구요? 사단이요. 응? 사단이요. 자, 사단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뭐예요? 반대하는 주체예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에 가서 완전히 이제 타락을 시켜놓은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 소돔 고모라가 불쌍해서 죽겠어. 그렇죠? 좋겠어. 자, 여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해요. 사단은 이제 하나님을 알현하겠다 그래요. 그 왜? 무슨 일로? 그랬더니, 소돔 고모라에 대해서 상의할 일이다. 이렇게 돼서 소돔 고모라의 현 상태에 대하여 사단이 하나님께 가서 뭐라고 그 이슈를 제공하느냐면, 자, 하나님, 소돔 고모라가 저렇게 악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대로라면 저런 소돔 고모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참, 이게 입장 곤란한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돼버려요? 악을 어떻게 조장하는 분이다. 이렇게 왜곡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돔 고모라도 하나님은 사랑한다. 사실은 소돔 고모라처럼 타락했을 때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은 은혜를 뭐예요? 더한다. 그러면 그게 왜곡하면 무슨 말이 돼요? 하나님은 죄가 많을수록 더 좋은 보상을 해준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라는 분은 뭐예요? 죄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부추기는 분이다라고 왜곡한다. 사단은 그런 왜곡의 천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소돔 고모라 저렇게 악한 저것들을 하나님은 사랑합니까? 사랑한다 해도 문제고 안 한다 하면 또 뭐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도 조건적입니다. 그 하나님은 진퇴 뭐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소돔 고모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진퇴양난의 입장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시키려고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소돔 고모라처럼 그렇게 타락하면 하나님이 가차없이 뭐예요? 불사례를 내려서 다 태워 죽인다.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11조 안 내기면 안 내보세요. 소돔 고모라. 하늘에서 불이 내릴 일이 있을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그 가르침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곡되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왜곡이 돼요. 자, 이 하나님이 정말 고민 아닙니까? 자, 이제 그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그런 이제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행과 함께 소돔 고모라로 내가 가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핑계는 뭐냐? 내가 가서 직접 봐야 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핑계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직접 가서 확인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자, 그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소돔 고모라로 가는 도중에 아브라함 집을 방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아브라함 집을 방문하게 됐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그냥 소돔 고모로 직행하지 않고 아브라함 집을 들려서 갑니다. 자, 지금 이제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로 가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를 뭐요? 않는 거는 뻔할 뻔자예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롯이 있어. 롯은 그 소돔 고모라의 풍요로운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롯이라도 어떻게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싶어서 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자, 아브라함에게 이제 들려서, 이제, 한 끼 대접을 받고, 이제 소돔 고모라를 향하여, 출발하라.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잣말을 하신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어 말을 할까 말까. 하나님 딜레마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소돔 고모라로 가면 절대로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갑게 맞아줄 리가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끝끝내 하나님이 직접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격한다는 것은 그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야. 그렇죠? 존속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것도 고민이 있어요. 그렇게 돼서, 소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어. 무선적으로. 아이, 소돔 고모라 제가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확 다 죽여버렸냐? 이렇게 또 오해할 여지가. 그래, 하나님은 이래저래 골치 아프신 분이야.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니까. 아. 그래서 하나님이 망설이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한테 이 사실을 얘기를 해 마라.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사실 얘기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자, 뭐라고 하느냐. 소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그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다. 자, 소돔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소돔 고모라를 보라 이거야. 저렇게 악한 것들을 그냥 사랑하고 놔둔다는 것은 말이 뭐예요? 안 된다. 그러므로 저것들은 처치해야 된다. 그것이 옳다.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이제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사단의 부르짖음. 사단 자기가 소돔 고모라를 다 더럽혀 놓고서는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저것들을 살려둔단 말입니까?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소돔 고모라에 가서 그 소돔 고모라가 행한 것이 과연 내가 들린 그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가서 보고 내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거 사실 말이 안 돼요.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보고 자기 눈으로 확인해보고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하겠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이 안 되는 거 우리 하나 했죠. 누가 기억납니까? 예수님 말도 안 되는 말 하신 거. 그렇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누가 만진 너? 이거야. 잘 만졌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뜻이야. 그런데 그거를, 그런 감성적인 표현을, 그렇죠. 그런 감성적인 하나님은 감성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진리이기도 하지만 감성을 제거하시는 분은 아니야. 냉철하게 진리가 아니라 따뜻한 진리. 네. 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뭐 따뜻한 뭐 캐쌌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내가 보고 알려고 하느라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말했다면 이런 걸 가지고 냉철한 학자들은 이런 장세기 이건 수능털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이거죠. 냉철하게 보면 그 말이 맞아 틀려. 그 말이 맞아. 그래서 이 장세기는 우하다. 이거는 성경으로부터 제거해야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아요. 자, 이거 왜 했을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 이제 감성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시라, 이 말이야. 예?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뭐, 글쎄, 그것도, 한 60점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서 봐야 되겠다. 내가 가서 봐야 돼. 저는 이거 가지고 실험 많이 했습니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저는 이 성경이 진짜 진리냐 아니냐를 이게 무슨 엉터리가 있으면 이거 저는 큰일 나거든. 이 엉터리를 위하여 내 삶을 바치다니 세상에.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로 확인해야 돼 저는. 그러니까 이 모르겠는 거야 이게. 그, 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그래, 쌌냐고 그래요. 그러나, 전 그게 아니야. 저는, 이게 엉터리면 난 나가서 돈 벌고, 그렇죠?
그래서 벤츠 타다가 죽는 거지. 응? 이게 엉터리를 붙들고는 어떻게 뉴스타트를 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얘기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런 기도를 하면 꼭 하나님이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아 이거야라는 깨달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말로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사건을 통하여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아주 비참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시겠죠? 정말 마음 아픈 사건이 벌어졌는데. 우리 큰딸이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컸어요. 그래서 마약도 많이 하고, 뭐, 정말 그 큰딸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마음고생. 큰딸하고 아들하고.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고생하려고 믿은 것 같아. 아시겠어요? 진짜로. 근데, 그래서 막 그 큰딸은요, 그냥, 뭐, 사흘이 멀다고 저한테 전화해요. 그 전화한 이유가 뭐냐? 아빠, 나 지금 죽을 거야. 그 아빠한테 마지막으로 전화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전화야. 살도록. 그 어떤 때는 뭐요? 뭐, 약 먹는다. 어떤 때는 절벽 위에 와 있다, 지금. 아빠하고, 이제, 전화하고 나는 뛰어내려서 죽는다. 그러면 자자가 전화 통을 한 시간, 두 시간 붙들고, 이제, 다 달래는 거야. 그러다가 얘가 남자친구를 만났어. 그래서 마음에 든다 이거야. 그래서 어떤 친구냐? 그랬더니, 그 골동품 있잖아요. 그 골동품 예술가래. 그러면서 이 골동품을 복원시키는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가진. 그래서 그 비싼 골동품 있잖아요. 그걸 해서 다시 칠하고 해서 복원시키면 이게 막 진짜 가치가 있는 그거래. 오, 그러냐. 그러니까 아주 예술적이고, 자기는 너무 마음에 든대. 그래. 네가 마음에 들면, 아빠는 좋아. 근데, 미국에는 하도 국적이 여러 국적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단일 민족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도 이제 한 30년 지나면, 그래. 그 여자가 필리핀 사람이냐, 베트남 사람이냐, 이런 시대도 또 올지 모르죠. 그 미국은 지금 그러니까. 그래. 그, 어디 출신이냐, 독일 출신이냐, 저는 또 그런 예술가를 해서 프랑스 출신인 줄 알고, 프랑스 출신이냐, 그랬더니. 아랍 출신이래. 그 어느 나라인데? 알제리아래. 이 알제리아라는 나라는 이슬람 치고도 아주 구식, 예? 꼴통 이슬람이야. 허! 아빠는 지금 기독교인인데, 아, 우리 딸이! 이슬람 청년한테 빠졌대. 이거 정말 그래? 그때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아빠
걔는 이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는 아빠하고 같아. 그래. 그래서 그 자기 남자친구는 같은 이슬람이지만은 이슬람이 알라 신을 믿잖아요. 그 알라가 아빠가 믿는 예수님하고 같아. 그 뭐가 같냐? 무조건적 사랑 같아. 어, 그래? 내가 속한 교회 안에서도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 목회자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 그 남자친구가 그렇다고? 아, 그러니까 궁금해지더라. 만나보고 싶어.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쭉 했어요. 마음에 딱 들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 얘기를 탁 해주니까 그 친구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 닥터 리라 그러죠. 그 이 박사님의 예수님이 저의 알라신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게? 네가 믿는 알라가 바로 나 예수님하고 똑같아. 무슨 종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해요. 뭐 무슨 교교. 근데 네가 이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알라신을 보느냐. 자기는 어릴 때부터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이슬람 중에도 자기처럼 생각하는 그 자기는 아름다움이 중요하대, 예술가니까. 그 하나님이 아름다워야 하나님이라는 거라. 그런데 사람들이 믿는 이 알라신은 아름답지가 않다는 거야. 크, 그래. 그래가지고, 에이, 사회감 중에 최고다, 아마. 알제리아 놈이긴 해도, 저는 하여튼 신본주의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본의로 좋다. 그래서 이제 자주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하면서 이제 저는 예수님 얘기해주면 그 예수님 공부가 그 친구에게는 뭐요? 알라 공부야. 그 막 어떤 때 눈물도 흘리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게 한 1년쯤 그러고 흘렀어. 그러다가 이 친구가 자기는 예수 믿겠대. 그 큰일 납니다. 그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가족으로부터 파문당해. 호적파 그 사람도. 네. 그리고 여차하면 어떻게 해? 왜? 네. 지도세도 모르게 뭐예요? 그, 같은, 이슬람들 와서 죽여요. 이 친구가 죽음을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 우리 집에 오겠대. 크리스마스 때, 그 이슬람들이 기독교인 집에 가면 그거는 큰일 나는 얘기야. 알라신은 모욕하고, 그거는 죽어야 싸. 그 사람들 막, 하루에 막 다섯 번씩 막 절하고, 기도하고, 막,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 나라에, 애매한 선교사들이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선교사들이 어떻게 되게? 이슬람으로 개종해요. 제가 터키에 가보니까, 터키에 다 이슬람 아니에요. 터키에는 기독교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면서 이렇게 통제를 해요.
이제 다른 사우디 이런 데 가면 이제 가는 죽는 거고. 근데 그 이스탄불에 갔는데 이스탄불 도시가 굉장히 넓잖아. 인구도 뭐 인구도 뭐 1000만 되죠. 아마 길도 복잡하고 그런데 그 차가 많이 댕기고 그런데 막 개들이 많아요. 주인 없는 개들이. 다 개들이 보니까 좋은 개들이야. 똥개는 없어. 요새는 똥개가 씨가 말라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무슨 개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버린 개래. 근데 사람들이 버린 개들인데도 건강해. 예. 그 왜 제일 건강하냐? 사람들이 도둑 고양이들 삐쩍 마른 것도 뭐 많잖아요. 근데 그 개들이 뭐 건강하고, 어. 그래가지고 참 재밌는 건요. 이제 길 건너기에 신호등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 빨간불. 그러면 이 자식들도 안 가고 서 있어. 그 이제 바람불 탁 되면 또 개도 가. 응. 그 이제 그 사람들이 그 개들 불쌍하다고 개밥 다 갖다 줘. 거기에 기독교 선교하러 갔다가 뿅 가는 거야. 이 사람들이 사랑이 더 많아. 그런 신람으로 개종하는 사람, 소위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막 열심히 하니까. 근데 이슬람 가면 기독교인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면 굉장히 부끄러울 거예요. 이건 뭐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 거기 가면 거기는 터키는 좀 자유롭죠. 민주주의니까 자유롭기도 하면서 참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아마 자기는 이제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앞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살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심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 우리 집에 오면 안 되는데 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사고 나서 그 친구가 즉사했어요. 아마 하늘나라 가면 그 친구 만날 것 같아. 예.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딸은 막 만신창이가 된 거야. 예.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으니까. 이게 뭐 궁금해 죽겠어. 그날따라 비가 막 짱태고 쳐오는데. 그런데 올 시간이 한 2시간 반쯤 지나가지고 전화가 따르릉 울리는데 그 불길한 예감 있죠. 막 섬뜩한 전화. 그 전화를 딱 받았더니 미국 의사가 전화한 거야. 우리 지금 여기 환자가 중상을 입고 지금 와 있는데 네가 닥터 이상구냐? 그래서 그렇다. 네 딸이 이 제니퍼 리냐? 그렇다. 지금 전신마비가 돼서 전신마비래. 이 전신마비는 뭐예요? 하반신 마비도 아니고 뭐예요? 전신마비래. 와. 자기는 신경외과 교수래. 그럼 신경외과 교수가 전신마비 환자를 오진할 수는 없어요. 근데요, 그거를 믿기가 싫더라고. 신경외과 교수가 전신마비라면 전신마비요.
근데 그 딸이 진선마비가 믿을 수도 없고 믿기도 싫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해도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믿기도 싫어. 그러니까 가보겠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 심정이란 것은, 그래서 제가 가봐야지. 빨리 가봐. 그래가지고 한 시간을 달려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탁 갔어요. 가면서 막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전신마비, 이거 뭐야, 이거. 막 기도하면서 이제 달려가서 보니까 저렇게 저기 이제 탁 이래가지고, 아주 이제 놓였어요. 그래서 막 들어가자마자 막 이 제 손톱으로 엄지발가락 있죠? 그걸 쫙 꼬집었어. 왜 꼬집을게? 네? 마비됐으면, 그래서 이제 쫙 꼬집으니까, 발가락이 움직이는 거야. 마비가 안 왔어! 모르겠습니다. 신경외과 교수가 전신마비를 오진한 건지, 제가 가면서 크 기도해가지고, 전신마비만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들어줬는지, 그건 모르겠어, 나는. 그러나, 가보고 알았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뭐요? 가봐야 돼. 가보고 내가 확인하겠다. 그런 심정으로 소돔 고모라에 가시는 길입니다. 지금 아시겠죠? 자, 여기서 오늘 저녁에 이제 다음 편을 계속하겠습니다.